그래서 항상 백 부분과 사이드 부분을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공간이라고 늘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레이어드 컷 할 때 이 라인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방법 하면 되게 좋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아, 오늘은 그 지난번 레이어드 컷 영상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난번 레이어드 층을 좀 과감하게 많이 냈다면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레이어드 컷을 하고 컷하는 방법 자체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이 방법으로 해서 커트를 해놓고 웬만한 드라이라든지 펌이라든지 뭐 C컬, S컬 해놓으면 무조건 다 성공하는 그런 레이어드 컷. 우리가 층이 또 많은 레이어드 컷도 하지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잘 배워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팅은 항상 제가 즐겨 하듯이 원도전, 미들존, 오버존 셋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항상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원도존 같은 경우는 모발의 이제 길이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 미들존은 이제 모발의 그 무게감, 양감, 그리고 오버존 같은 경우는 볼륨, 그리고 흐름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백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고 사이드 부분은 면적 자체가 백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사이드는 모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이드는 언더존과 오버존 두 개로만 나눌 거예요. 언더존을 먼저 탈게요. 여기 살짝 숙여주시고. 긴 머리 언더존 같은 경우는 여기 햄라인 들어가 있는 요 부분까지 한 번에 타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주시고.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항상 레이어드 컷의 중요한 포인트는 라운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길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 일단 좀 잘라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주시고 라운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몸이 옆으로 이제 와야 돼요.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같이 거네요. 움직여주면서 손 모양도 약간의 라운드를 살짝 주면 좀 더 라운드가 급격하게 되긴 하겠죠? 모양이 계속 이렇게 옆으로 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약간 라운드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요즘에는 너무 V를 원하진 않아요. 적당한 약간 U자를 원하니까 네. 이쪽도 내 몸이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 양쪽 밸런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양쪽을 잘 못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고 다 자르신 다음에 여기 한번 잘라놓고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끝까지 갔다가 또 안 맞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방법이니까. 네. 그러지. 양쪽 귀 체크 한번 해주시고 부드러운 U자를 만든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를 줄 건데 보통 밑에 모량이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은 크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레이어 컷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레이어로 90도로 이렇게 확 들어서 잘라버리면 밑이 너무 가벼워져. 그러니까 밑에 언더존 같은 경우는 레이어라고 해도 90도까지는 들지 마시고 한 60도 정도? 이 정도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만큼 없애주시면 돼요. 없애주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는 일자의 단발 느낌이고 여기는 살짝 레이어를 줬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 빠지거든요. 그 옆으로 와서 마찬가지 같은 방금 잘랐던 그 각도 생각하시고 같은 각도로 그대로 그래서 제일 밑에 머리만 안 건드리면 길이감은 손대지 않으니까 네. 제일 밑에 머리만 자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햄라인 부분 여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온더비스 와서 자르면 큰일 나요. 네. 올라가니까 제가 늘 항상 제일 강조하는 거 여기 햄라인 부분은 약간 이 전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서 당겨서 이쪽으로 약간 당겨서 약간 나오는 거 정도만 살짝 잘라주세요. 뒤쪽으로 당겨서 자르는 거네요. 뒤쪽으로 당겨서. 다시 뒤쪽으로 약간 당겨서 나오는 거 정도만 약간만 없애주세요. 그러면 지금 층이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네. 이쪽, 살짝 났네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느낌이 다르죠? 네. 얘는 이렇게 끝이 가볍고, 얘는 딱 단발처럼 뚝 끊겨 있죠? 일자로 떨어지네요. 아, 양쪽 자체가 틀리죠? 다르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층을 주는 거예요. 여기도, 뭐지? 왼쪽에서 했던 각도 잘 유지 생각하시고, 왼쪽에서 각도 이렇게 안 했죠? 네. 이 정도 했죠?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죠. 동일한 거네요. 각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트에 있다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햄라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살짝 사이드 베이스로 저쪽을 약간만 당겨서. 약간만 당겨서 살짝 나온 것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잘라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가볍게 약간 이렇게 좀 선 자체가 좀 부드럽게 빠지겠죠? 네. 올라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들 존. 존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자르니까 되게 편하다. 아,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냥 색상 따고 이게 아니고 이 존은 어느 정도의 볼륨을 줘서 어느 정도 층을 줘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리고 무게감을 어떻게 줄지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하면 커트 자체의 느낌이 없으니까 항상 구상을 하시고 시작하면 좋아요. 또 레이어도 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90도로 레이어 좀 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층층층층 레이어든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갈게요. 이 두상 각에 대한 90도 중간 미들은 90도로 레이어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아 어느 정도 층이 생기는구나 이걸 육안을 확인하시고 네 미들존은 90도 이렇게. 그리고 햄라인이 여기는 이제 지나왔어요. 햄라인이 밑에서만 아까 했었고 여기는 햄라인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는 온더베이스로 오셔도 돼요. 그대로? 네, 그대로 온더베이스로 해서 90도. 왜냐면 여기까지 뒤로 당겨버리는 게 너무 무거워져요.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 네. 이건 보브커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때요? 전혀? 파진 게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죠? 네. 파진 게 없이. 가볍게 잘 들어가네요. 그렇죠. 근데 언더존 같은 경우는 너무 90도 들면 머리숱이 좀 너무 가볍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약간 의식하셔서.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언더존도 90도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쪽도 90도죠? 밑에 가이드 보시고. 또. 90도. 여기. 뒷머리는 섹션은 약간 크게 크게 타셔도 돼요. 괜찮아요. 온베이스로. 온베이스로. 놓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부드럽게 U자로 네, 안으로 감기네요. 벌써 이제 미들까지 다 자른 거네요. 저 미들까지 다 잘랐죠. 네. 자, 이제 탑존. 탑존에 대한 90도가, 여기에 대한 90도는 이게 아니고, 이 두상 각에 대한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중요하네요, 되게. 두상의 90도로. 그렇죠, 두상의 90도. 네. 두상의 90도를 자를게요.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맨 밑에 가이드 밑에 보이고. 가이드. 응.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층이 생겼어요. 이렇게 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드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네. 자, 그 다음. 피봇 섹션을 타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두상이 둥그러질 때는. 네. 핫부분. 피자 조각 같이 생각하면 그렇죠. 되죠. 피자 조각처럼. 네. 여기도 90도였으니까 이렇게 두상 각도 되죠. 이제 여기는 다 온도베이스예요, 온도베이스. 네. 온도베이스로 90도. 그대로. 나오죠? 네. 쳐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흐름 자체가 바로 그냥 레이어드가 나오죠. 네. 여기도. 너무 예쁘다. 그지? 90도.
나오는 거 보이면 알려주시고. 그래도 그 밑에 섹션하고 살짝만 잡아서 오면 바로 가이드가 보이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네. 이 두상에 대한 90도. 네. 두상각에 정확히 90도. 두상각에 대한 90도. 어쨌든 레이어드 커트니까. 그렇죠. 90도로. 여기서도 이제 뭔가 블런트로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하면 잘못하면 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결하듯이 이렇게 마음 만들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빠지죠. 네. 그 레이어드 커트 자체가 끝이 어느 이렇게 포인팅식으로 돼야 질감 자체가 처리가 안 돼서 예쁘게 잘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대충 맞았을 때 느낌이 이런 레이어드 느낌이 이제 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네요. 이제 사이즈가 또 중요한데 레이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후대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이 길이 이렇게 되고 라운드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쪽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또 주셔야 돼요. 여기 끝 머리 라인을 잡아주는 거네요. 라운드의 라인을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서 잘라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더 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옆머리 같은 경우는 숱이 보통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애초에 지금부터 또 레이어드니까 뒤에도 다 레이어드인데 여기는 왜 레이어드 안 들어가지? 그냥 그 생각으로 이게 90도로 쳐버리면 여기 진짜 너무 얇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칭내는 건 내가 후회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앞으로만 끌어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 라인만. 앞쪽으로 라인 만들어주듯이. 라인만 잡.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여기도. 여기 머리 길이 무시하시고. 네. 그냥. 이 여기 잘랐던 이 라운드하고 여기 잘랐던 이 라운드 요렇게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네. 요것만 그냥 연결하세요. 앞머리 길이는 무시하시고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 이 포인트까지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고 많이 잡아주실 때 포인트로 튀어나온 것만 잘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라운드로 쉐입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만 잘라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옆머리는 층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이 일단 요 정도만 해놓고 또 이제 따로 이제 층을 내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백 부분과 사이드 부분을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공간이라고 늘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도 어떻게 했죠? 약간 후대각. 네. 레이어드 컷 할 때 이 라인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방법 하면 되게 좋다. 라운드로 잡아주시고 자 라운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오기로 했죠? 이렇게 라인 잡아서 이렇게 급격한 라운드를 원하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라인을 그렇죠. 잡으면 되겠네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라운드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하시고 양쪽 길이 한번 밸런스 체크하시고 체크 밸런스 체크 먼저 하시고 자, 됐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윗머리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돼요. 이 머리 길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밑에가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밑에가 가이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까지 똑같이 튀어나온 것만 잘라주세요. 튀어나온 것만 잘라주시니까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네.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층이 달라요. 얘는 층을 많이 내놨고, 얘는 지금 층이 없어. 맞아요. 이제 그건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은 이 뒷부분 기준, 여기 아까 층 내본 부분. 즉, 여기와 요 탑부분. 까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일자로. 일자로.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마시고. 네. 적당한 길이로 해서. 아, 이렇게 사이드 층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오, 되게 편하다. 네. 여기서. 여기 뒷머리 떨어지는 부분. 네. 여기는 앞머리인데, 앞머리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이대로. 뒷머리 가이드 보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잘랐어요. 그러면 같이 연결해야 될 가이드가 이제 생긴 거죠. 네. 여기 이제 이 뒷머리하고 같이 맞춰서 가이드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사이드를 우리가 층을 안 냈기 때문에, 네. 사이드 층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내볼게요. 이렇게. 네. 끌어올려서. 왜냐면 이걸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쭉 끌어, 앞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라운드 레이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가이드가 보실 거예요. 다 지금 끌어올렸죠? 빠지는 건 빼고,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 오버 다이렉션에서 잘라주면 장점이 뭐냐면, 이 위에는 어느 정도 약간 층이 생기고, 이 밑에 여기 머리가 너무 많이 안 가벼워져요. 요게 하나 방법이야. 맞아요. 이렇게 오버 다이렉션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중간이 약간 가볍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잘라는 그 기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튀어나온 거 요것만 없으면 돼요. 요것만 그냥 약간 없앤다는 느낌으로. 네. 한번 없애볼게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해서 중간 가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 중간 가이드가 이제 생겼죠? 중간과 끝이 나오는 부분을 요거를 다 앞으로 또 당겨요. 중간에만 없애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중간만 이렇게 그냥 포인팅으로 없애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끝과 끝 사이에 있는 것만 없애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 중간만 없애버리면 돼요. 와. 여기 연결도 또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오늘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또 올려주세요. 나눠서. 네. 얘와 얘와 중간 경계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분명히 튀어나오는 게 생겨요. 그렇죠. 보시면 약간 뭐 이게 별로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크기도 한번 잡아보고. 크기도 한번 잡아서. 약간 살짝 들어 올려야 돼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 이렇게 연계를 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쪽 이제 끝. 이 느낌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저번에 배웠던 레이어드 건 층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니까. 층 많지 않게 적당한 레이어드 컷으로. 반대도 이제 동일하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도 이제 동일하게 가야 돼요. 이 사이드 이어포인트까지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여기 가이드 요거대로 다 오버 다이렉션 해서. 네. 이쪽으로. 만약에 이게 머리가 긴 머리일 경우에 긴 머리를 길이 유지하고 싶잖아요. 가끔 그런 거 물어본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긴 머리를 자르기가 싫어. 그럼 제가 한 요 정도까지 오버 다이렉션을 했잖아요. 앞으로 당겨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저쪽으로 더 많이 엄청 미네요. 네, 완전 밀어서 거기 가이드 기준을 자르면 이 길이가 훨씬 덜 잘려요. 그렇죠. 당기는 방향이 반대가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네. 그런 것도 잘 의식을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여기. 네.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잡아서 앞쪽으로 중간을 잘라놨기 때문에. 네.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렇네요. 많이 자를 게 없을. 그쵸? 거 아니에요. 중간을 잘라놨으니까 이렇게
버티면 강. 이렇게 나오시게. 만약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셔서 중간에 연결만. 연결만. 네. 끝머리와 중간 연결만. 그리고 이거 꼭 한 번에 끝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놓고 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약간씩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시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쉐입이 되게 예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연결. 연결. 사이드와 백사이드 연결. 자, 윗단 먼저. 이거 실제로 자르면은 진짜 금방 자르겠어요. 금방 자르. 네. 정말 금방 잘라. 일단 들어서 중간에 튀어나온 거. 그리고 밑에까지 크게 한번 잡아서 각도를 약간 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밑에 라인이 안 잘리니까. 네. 각도를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거 연결. 이게 블런트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포인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레이어드가 다 완성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 보면 층이 막 정말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롱에서 이런 느낌 많이 자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레이어드를 잘라놓고 모든 펌을 해놓으면 그냥 다 만족해. 맞아요. 절대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 이제 드라이만 하면 끝이네요. 네. 오. 이제 머리 다 말려놨고요. 이건 질감 처리 좀 해야 돼요. 긴 부분에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많이 뭉축해져 있기 때문에 끝을 좀 가볍게 질감 처리 해줘야 훨씬 볼륨도 잘 살고 선 자체가 훨씬 예쁘게 좀 떨어져요. 질감 처리 좀 해볼게요. 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확인해 주시고 중간에 어느 정도 볼륨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볼륨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마다 여기가 굉장히 숱이 많은 분이 있고 옆머리도 여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 있고 또 여기가 숱이 많은 분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체크를 잘 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확인을 하고 꼭 질감 처리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여기 많이 좀 뭉쳐 보이는 느낌들이 다 있어요. 층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뭉쳐요. 일단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슬라이싱 가위를 이용을 해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흐름을 좀 주고 가볍게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슬라이싱은 이제 해볼 건데 슬라이싱 이런 식으로 중간부터 이렇게 그래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없애주면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선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슬라이싱 가위는 저희가 그로잉에서 슬라이싱 가위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슬라이싱 가위 비싼 것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이게 이것만큼 가볍고 이렇게 잘 부드럽게 나오는 게 사실 좀 별로 못 봤거든요. 교육생 분들도 자기 거 한번 봐달라는데 되게 무겁대요. 그래서 제 거 한번 보더니 너무 가볍다고 좋아하시는 바람에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자랑이긴 하지만 이 그로잉 이 슬라이싱 가위가 정말 잘 나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벼운데 손목으로 이렇게 쓱 가면서 부드럽게 빠지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포인팅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용이하게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쓰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이게 뭉쳐있는 그런 머리가 있으면 사실 동양인들이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닥가닥에 이런 공기감이 있는 머리가 여러 가닥이 있어야 동양인들이 얼굴형을 커버도 해주고 예쁘고 볼륨감이 살아요. 자, 그리고 이 판넬도 보시고 이 판넬 너무 이렇게 두껍게 뜨시면 안 돼요. 슬라이싱 하실 때 약간 한 요 정도 보시고 마지 중간부터 끝으로 쓱 내려오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오린다는 느낌으로 오린다는 느낌. 이렇게 깎아 내려온다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므려 주셔야 돼요. 가위를 오므려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금씩 과하게 나가지 않게 적당히 부드럽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건반 하나하나 정도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잘렸을 때 이렇게 나가고
티닝으로 뚜뚜뚜 끊어놓는 느낌이 훨씬 덜하죠. 네. 자연스러운데요? 티닝으로 아무래도 쳐보는 중간 뚜뚜뚜 끊기는 느낌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라이싱을 잘 해서 해주면 훨씬 결감 자체가 부드럽게 잘 떨어져요. 질감 처리는 어떤 커트든 질감 처리가 사실 베이스 커트보다 더 중요하긴 해요. 질감 처리가 그 사람의 퍼스널을 이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어디가 무거운지 보고 그 부분을 없애야 돼요. 없애주세요. 저도 가볍게 떨어지고. 그리고 끝이 만약에 뭉쳐있다. 그러면, 열어서, 포인팅. 그러면 했을 때, 끝이 가볍게 떨어지겠지. 오, 좋다. 그리고 보통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앞으로 쏟아져요. 여기가 숱이 많아. 이 부분을 약간 해주는 게 좋아요. 고양이들은 여기가 무거우면 안 돼요. 네. 여기가 항상 좀 가볍게 떨어져야 얼굴도 살짝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가벼운 느낌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고 얼굴형이 되게 예뻐 보여요. 떨어지는 부분, 좀 무거운 부분을 슬라이싱으로. 슬라이싱 할 때 이제 겉단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겉단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죠. 겉에 떨어지는 부분이 슬라이싱 잘못하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약간 피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빠지는 거 보시고 이거는 확인하시고 좋다. 여기 부분이 많이 안 무겁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얼굴이 약간 공기감이 약간 보일랑말랑 이런 식이 굉장히 예뻐요. 뭉쳐있어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해. 그래서 이런 질감 처리를 해주는 게 디자이너들의 이제 감각이고 센스인 거예요. 거기서 손님들이 이제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제 하는 거죠. 공기감, 볼륨 줄 부분에 공기감을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것도 업슬라이싱도 굉장히 잘 돼요. 쓱 그냥 가볍게 쓱 올라가네요. 쓱 이렇게 이렇게 모발에 공기감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공기감이 있어야 예뻐요. 그래서 빼놓고 보시면 공기감이 약간 살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이런 거를 부분 내가 잘 육안으로 확인해서 공인 모발이 얼마만큼 어디서 무겁게 떨어지는지 어디에 공기감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대충 이렇게만 해도 그냥 딱 레이어드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타일 나오네요. 그냥 아, 이게 질감 처리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네. 이런 공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반대도 동일하게. 무게감 보고, 무거운 부분 보고. 끝이 무거운지 중간이 무거운지 그걸 판단을 하시고 끝이 무거우면 그냥 딥포인팅만 이런 식 그리고 봤는데 중간도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슬라이싱이죠. 네. 중간을 없애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공기감이 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렇게 나오겠지. 진짜 다르네요. 이게 질감 전이 한 거랑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 쏟아지는 부분 여기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도 무겁다. 한 번 더. 벗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좀 가벼운 거 훨씬 낫지. 이런데. 좋습니다. 라인 쪽은 꼭 가벼워야 돼요. 라인 쪽. 그리고 겉단 없애놓고, 또, 볼륨을 위한
업슬라이스. 볼륨적 부분에 업슬라이스. 이렇게 떨어지겠죠. 와. 그 때문에 이게 지관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놓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고객님들도 아 지관 처리했기 때문에 저렇게 볼륨이 사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끔 보여주셔야 돼요. 얼굴 라인 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일단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가볍게 빠질 수 있게 잘 지관 처리 해주시.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드라이만 끝이네요. 드라이 한번 하고 볼게요. 네. 오늘 너무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살롱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레이어로 제가 좀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요거 많이 연습해 보시고 어쨌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주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을 자꾸 내가 연습하고 해봐야 실력이 느니까 아유 안 돼 나는 뭐가 잘 이렇게 자꾸 뭐 잘려먹고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웬만한 정말 그 긴 머리는 자신 있게 다 소화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보시면서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중단발 레이어드 커트로 한번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게 제가 또 손쉽게 하는 방법 또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매달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태재 원장님 같은 경우 긴 머리부터 이제 쇼커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혹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하게 또 진짜 잘 배웠고 태재 원장님은 진짜 커트를 쉽게 너무 빠르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